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.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. 먼저 기울보는 인천시가 질병관리청과 관내 257가구를 선정해 연말까지 202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진행하고 국가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중부일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시행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. 경인일보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지역에 공급할 매입 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취약계층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.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반려동물 입양센터 공모에 도전한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.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.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자치경찰위에 두는 경찰청 인력의 정원을 3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문제는 나머지 11명이 정원 외 파견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는데요. 생활안전과 여성·청소년, 교통 분야가 자치사무로 분류됐으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넘어오지 않은 것도 자치경찰제를 속빈강정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. 자치경찰위 사무국에는 정작 승진이나 징계 등 인사권 실행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없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 인사권 행사는 인천청이 올린 전보 발령 및 추천안을 승인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.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인천시는 연수구 일대 문학터널 관리동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관리와 반려동물 반려인 교육 등을 위한 입양센터 겸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.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지의 적정성,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계획,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두 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한 곳당 10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. 단순 입양센터 외에도 동물학대 예방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는 복지문화센터 기능도 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.